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제가 후식을 사가기로 했거든요. 이제 모두 백신을 맞아서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트레이드조에 가서 너무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우리 방탄소년단 생각하면서 보라색 꽃, 라벤더 꽃 하나 샀고요. 그리고 한국의 치자라고 하죠. 냄새 좋은 치자 하나 사서 들어갔습니다. 후식 담당이에요. 저는 뭘 살까 하다가 제일 먼저 색깔 너무 예쁘죠? 예, 스파클링 워터 레모네이드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냉동 코너, 당연히 냉동 코너로 가서 짜자잔! 요즘 SNS에서 핫하게 올라오는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동안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커스터드 타츠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무슨 맛인지. 얼른 가서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또 아이스크림 코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커피라떼 바가 있어요. 대학 때 학교 앞에 제과점에서 팔던 그 아이스크림 맛하고 너무 똑같거든요. 달지도 않으면서 커피의 은은한 향이 너무 저는 좋아요. 그리고 또 제 것만 사면 신랑이 삐지잖아요. 신랑이 제일 좋아하는 모찌 아이스크림도 하나 구매를 해서 집에 쟁겨놓고 가려고 합니다. 빨리 가야지 하는데 또 뒤돌아보니 이 제가 좋아하는 슈림프 버거와 지난번 슈림프 버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오늘도 또 하나 살까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마이마이 버거 패드를 샀습니다. 이 마이마이 굉장히 담백한 생선이에요. 그래서 패티도 맛있을 것 같아서 얼른 샀고요. 또 나오는 길에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오트 드링크 초콜릿 버전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 완전 진한 초콜릿 우유인데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달더라고요. 근데 진한 초콜릿 우유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추합니다. 자, 얼른 언니네 집으로 갈게요. 디저트 얼마나 맛있는지 언니들한테 칭찬 들었는지 같이 꼭 봐주시고요. 또 70세 언니, 50년을 미국에서 사신 언니가 알려주신 부드러운 연어 비법 오늘 공개할 거예요. 저처럼 요리 못하는 사람 이거 너무 간단하고 정말 세상 이렇게 부드러운 연어 음식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언니의 셀프 집도 잠깐 셀프 인테리어 하신 집도 잠깐 구경하시고요. 딱 적당히 달죠. 진짜 너무 달다. 맛있어. 적당하게 달죠. 너무 달지도 않고. 저기 그게 치즈팩토리인가? 그게 거 보잖아. 나 가끔 거기 가야지를 그냥 사와서 먹는데 이게 디저트가 트레이드조가 뭐든지 디저트가 괜찮네. 적당히 맛있어. 아주 달지도 않고. 맛있어. 느끼하지가 않아. 맛있죠? 와, 치즈케이크는 느끼하잖아. 이거 맛있다고 요즘 엄청 올라오거든요. 진짜 맛있다. 우리 아저씨도 한장 하겠네. 맛있다 그러시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니요, 맛있어요. 아, 그니까. 나는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프라블미야 나는. 이거. 원래 친하게 지냈던 세 분 언니들과 오늘 처음 뵌 70대 언니는 제 암나 오일 영상과 러시에나를 그대로 따라하시면서 너무 만족하다고 오늘 저희 모임에 처음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디저트 너무너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원래 디자이너셨어요. 작업복이라고 옷도 만들어 주셨는데 외출복으로도 손상이 없이 너무 이쁜 거예요. 뒤에 옷 입은 것도 꼭 한번 봐주세요. Salmon. Yeah. 언니 얘기. 자, 그러면 셀몬 그 요리 S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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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뭐예요? Salmon. 그냥 셀몬? Salmon. 네. 레몬 즙이나 레몬 주스에 30분 정도 담가. No. About 10 minutes. About 10 minutes. Yeah. Get that all that fishy out. 10 minutes. Yeah. About 10 minutes. Then we pull it out. 네, 요거 따라 버리고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일단 연어 10분간 레몬 즙에 담가 놨다가 뺐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soak it 한 년에 이거 put it right here ready to bake. Yeah, we can ready to bake. 오븐에 구울 거나 우리가 그거 요거 치울까요? 네. 치우고 그다음에 what we do, we seasoning. 네, 요거 솔트 페퍼 시즈닝을 우선 살 조금만 뿌리시고 이렇게 살짝 짜지 않게 이렇게 그다음에 뭐예요? 갈릭 소스. 예, 갈릭 소스. 예. 그다음에 블랙 페퍼.
다음에 예. 그다음에 블랙페퍼, 후추 아무거나. 예. 이렇게 이건 어니언이요. 네. 아, 생 어니언 잘라놓은 거를 살짝 예.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니언 예. 잘라낸 거예요. 차피는 어니언. 그다음에 테두리에 아. 이탈리안 드레싱을 예. 테두리만 보면 아 아니요. 예. 맥시오 맥시오 소. 네. 완전히 담그는 거네. 예, 예. 이탈리안 드레싱. 예. 네. 이렇게 푹 적게. 푹 적게요. 예. 네. 어니언에 이탈리안 드레싱 푹 적게. 네. 그다음에 this is the peach. 피치. 복숭아 송절임이네. 네. 복숭아 송절임. 예. 그리고 다 넣어요. 한 통을. 맘대로 먹고 싶은 대로. 예. 이게 이제 백되면 이것도 맛있어. 그리고 이 주스를 또 여기다가 add 하는 거야. together. 안 만나네. 그러면 이 연어가 연하고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한 통을 다 넣었어요? 네. 어, 조금 냉겨. 냉겼어요. 그러니까 이 연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다 넣어도 되고. 그럼요. 어쨌든 복숭아 국물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위 너더 사이에는 아,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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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도 국물 넣어요? 조금. 그냥 파인애플은 이 저거 저거 넣었으니까 이건 안 넣고 그냥. 예, 예. 단 거를 국물을 넣고 복숭아가 다니까 단 국물을 넣고. 예. 그다음에는 과일에다가는 네. 과일에다가는 시나몬을 좀 뿌려주세요. 과일에 시나몬 가루 뿌리고요. 네. 파인애플도 그냥 좋아하면 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냉기고 네. 약간 새콤한 거 좋아하면 국물 넣고 아니면 안 넣어도 되고. 예. 네. 그리고 과일에 그러면 시나몬 가루를 뿌려야 된다. 그다음에 네.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이렇게 고추 맛을 아, 조금 네네. 보이게 약간 얼큰하게 네. 이렇게 해서 베이크 하면은 30 only 30 minutes. 베이크. 예, 레드 크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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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를 예. 이렇게 되면 위에다가 뭐 어떤 맛도 있고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나고 끝이에요? 예. 샘플, 베리 샘플. 130 minutes. 30분? 예. 30분 정도. 이렇게 5분에 이제 30분 정도 두면은 다음에 네. 350분 맞춰 놓고 분 열어 주세요. 350에 30분. 지금 350 맞춰 놨고요. 350에 30분간 5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되라. 오, 맛있게 익고 있어. 맛있게 익고 있어. 예? 언니 이거 육수는 어떻게 낸 거예요? 육수는 시판용 샀습니다. 냉면 육수요. 아, 냉면 육수 파는 걸로. 네. 그것도 아이디어다. 네, 그거에 냉면 육수로 차갑게 콩나물국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커피 필터로 이렇게 야채를 구분해 놓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쓰레기도 없고 야채가 남아도 섞이지가 않으니까 언제나 신선해 보이고 저도 또 배워갔습니다. 저는 막 비빌 거라 그냥 막 섞어서 비빌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접시에 예쁘게 담으신 다음에 상에 가져가서 또 예쁘게 비비시더라고요. 역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이 보기에도 좋아야 되니까 언니가 베란다 썬룸 이름을 5PM CJ 카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성경 문구에 따라서 아 우리 언니 참 예쁘죠? 저랑 너무 틀려요. 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배워간답니다.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맘 놓고 이제 언니 집에 자주 와야 되겠어요. 언니네 뒷마당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따로 영상 또 올리도록 할게요. 그때 봐주시고요. 자, 얼른 먹어야겠어요. 우리 건배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그래도 백신 맞고 만나니까 마음이 편하죠. 응? 아, 저는 한 방 해결해 가지고 나보다 더 먼저 해결 끝냈어. 언니. 못 맞으셨는데. 정신이 좋으셔? 어. 와. 어떡해요? 뭐예요? 너무 맛있어. 연어. 셀몬 이름 뻑뻑하지가 않아 진짜. 그래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마이갓. 해서 남편 좀 줘봐요. 네네네. 이거는 정말 영상을 그냥 못 자요. 안 남길 수가 없어. 이거는 같이 나눠야 돼.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김신 언니 한 거예요? 너무 맛있어. 진짜 예술이다. 아 정말. 아유.
아니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잘 먹었나? 잘 먹었습니다 언니. 연어구이하고 김치전 만들어서요. 또 언니의 맛있는 비빔국수. 아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간 후식들 언니들이 너무 만족해하셔서 저도 너무 기뻤고요. 이러한 모임들을 또 다시 가질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